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과 시민들이 나눔 장터를 열었습니다.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다양한 수공예품을 내놨는데요. 이 판매 수익은 안산의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됩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있는 안산 화랑유원지에 모처럼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연 나눔 장터입니다. 장터에 나온 알록달록한 색감에 아기자기한 모양을 한 다양한 액세서리.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엄마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공방을 차려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엄마들은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며 자식에 대한 그리움과 힘든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들은 목공을 하시고 엄마들은 바느질을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도록 리본 만들고 수놓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슬프게 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시간. 아빠들의 공방에서 만든 목공예품은 몇 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장터를 찾은 시민들은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고 유가족들의 정성이 담긴 물건을 담아갑니다. 저희 회사가 한 달 동안 그 현장에 교대로 계속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 생각도 좀 나고, 예, 이제 또 반대로는 또 이제 이런 좋은 행사를 해서 또 이제 그걸 양으로 또 승화시키는 또. 장터에서 얻어진 수익은 안산시 고잔동과 와동, 선부동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를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이곳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동네입니다. 안산 시민이 유가족들에게 보내준 성원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나눔 장터를 마련한 겁니다. 이 작품을 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은 안산 지역 공동체에 같이 나눔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산 시민들과 같이 가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나눔 장터에 나와 유가족들의 선행에 힘을 보탰습니다. 아까 분향소도 갔다 기도 하고 저는 봉헌하는 마음으로 제 좋은 달란트에 쓰일 수 있게 그렇게 왔어요.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안산 시민, 그리고 안산 시민에게 보답의 나눔 장터를 차린 유가족들. 아픔을 딛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TV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